여보세요. 네, 재훈님.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협업 제의가 하나 들어와서요. 네, 뭔데요? 프로젝트 슬립이라고 해서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친구류 업체거든요. 이번에 재훈님 채널에. 네, 여보세요? 아, 네. 그래서 그 침대를 영상에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침대요? 네. 어? 혹시 침대 사셨어요, 재훈님? 보러 가긴 했었는데. 아. 아직 사진 안 왔어요. 아, 응. 그럼 지금 딱이네요. 아, 이렇게 신났냐? 아, 네.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서울시 매트리스라고 해서 시에서 청년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 한번 직접 대표님이랑 만나보시고 사용도 한번 해보시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팅 날짜만 잡아주세요, 일단. 네, 네. 그러면 한번 일정 잡아볼게요. 네. 네. 서울시 매트리스. 딱 광주 사는데. 만두야, 걔야 돼. 본 영상은 숙면 되찾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슬립의 제작 지원을 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은 침대를 구경하기로 한 날이다. 아, 여기예요? 네, 여기가 프로젝트 스크린 쇼룸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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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이쪽에 돼있네요. 네. 직원분. 아, 저 제가 대표예요. 네. 아,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이라는 분이 직접 나올 줄은 몰랐다. 일단 브랜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슬립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협업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 기본권을 제공하고자 만든 브랜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브랜드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 아, 큰일 났다 오늘. 얘랑 얘랑 다른 거예요? 사실 같은 매트리스인데 양면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단단하고 이쪽은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트리스 하나 갖다가 뒤집어서? 네, 맞아요. 하나가 그냥 뒤집어서 이쪽이 좀 더 단단한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좀 더 부드러운 쪽이에요. 아, 그러네. 이게 차이가. 얘는 푹푹 들어가는데 얘는 좀 뭔가 좀 탄탄한 느낌이 있네요. 앉아보시면은 오히려 좀 너무 들어간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네. 누워보세요. 신발 편하게 놓고. 아, 신발 혹시. 신발까지 벗어야 하는 줄은 몰랐다. 나의 자존심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숙하게 숨겨둔다. 머리 보수제예요. 한번 옆으로도 뒤척여보시고. 네. 평소에 주무시는 자세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근데 좀 뭐랄까 조금 살짝은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쪽은 단단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이 좀 더 부드러운데 폭신폭신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 침대가 나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프트 쪽이 조금 더 맞으실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누워 계셔보세요. 나는 단단한 쪽보다 폭신폭신한 쪽이 포근해서 좋다.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닝이 되어 있어서 허리랑 엉덩이 부분은 좀 더 단단하게 조닝이 되어 있어요. 조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섹션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층층이 뭔가 다른 느낌. 네, 맞아요. 주의별로. 맞아요. 그래서 허리랑 엉덩이는 좀 더 받쳐주고요. 그리고 다리랑 아니면 어깨같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좀 더 들어가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쿨매트인데 여름에 잘 때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부드러운데 너무 덥지 않도록 통기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보통 네, 세 가지로 이게 통기성이 설계되었는데 가장 윗표면이 시원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통기를 도와주는 층. 저희가 기능성 진짜 좋으시네. 기능성 소재인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신발. 맞아. 네. 이게 이제 매트리스의 단면도예요. 여기가 단단한데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가 더 말랑말랑하네. 아,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 굴곡이 있는데 네, 이렇게 더 들어가서. 아. 사실 속커버가 실제적으로는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네. 벗겼을 때는 아마 한 겹 더 싸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복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아, 복구가 금방 되네요, 그래도. 이거 오래 눌러놔도 이 정도 속도로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처음에 압축돼서 계속이 되는데 몇만 네. 번 정도 어떻게 몇만 번을 지금 사용해볼 순 없으니 일단은 오래 눌러보자. 복원력이 되는지 이를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거치기 때문에 한 네.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 10년이요? 네, 10년 정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이쪽 보시면 저희와 협업한 브랜드들이 나와있는데요. 청년주택이랑 사회주택에 저희 프로젝트 슬립의 초도 모델이 들어갑니다. 청년주택? 기사가 이렇게 네, 기사가... 크게 났네요 되게. 누구나 숙면할 수 있게 가성비 좋은 쿨링 없는 매트리스. 가성비가 좋다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를 살까 하고 알아봤었는데 막 아, 그쵸,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침대를 구매하는 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사실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얼마라는 거지? 비싼 시즌이 아니면 네.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얼마? 좋은 매트리스를 청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 슈퍼싱글 기준으로 30만 원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퀸 기준으로는 40만 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저 매트리스가? 네, 맞습니다. 이 가격에 메모리 폼이라면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50년 이상 살 수 있는 내구성이랑 고밀도 몇백만 원짜리나 보신 매트리스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 이거는 네, 맞아요. 이게 다양하게 그냥 저희가 테스트한 원단들을 네, 이거는 아, 그거는 이건 그냥 장식품이에요. 네. 키우시니까 어떻게 보면 네. 강아지들이 요즘 이렇게 아무데나 쌀 때 좀 우유나 와인 병을 담는 소재인데 아, 그 포장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얇은 그런 막 같은 게 있어서 완전히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는 리얼 리뷰어다. 완전 방수라면 이 정도는 버텨줘야 한다. 완전 방수예요? 네, 그래서 안... 피부 쪽에 닿는 표면 같은 경우는 땀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가 되고요. 근데 이 안쪽까지 열어보면 네, 흡수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오! 안 젖었어! 하나도 안 새네. 원래 사람이 잘 때 네. 한 컵 정도 분량의 땀을 매일 흘려요. 네,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컵 분량의 침을 계속 흘려요. 오, 되게 좋다. 만능 베개예요. 네. 다리에 올려가지고 다리 붓기 빼기도 좋고 세워가지고
소파처럼 선생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등, 등받이 네, 맞아요. 하면서 뭐 요즘에 엎드려서 핸드폰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네. 되게 높네요 얘는. 이건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높낮이도 조절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낮은 베개를 좋아하시면 이 폼을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크게 높지 않은 베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침대가 도착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다 옮길 수가 있었다. 잠깐 열기를 식혀주고 개봉을 하기로 했다. 바닥에 설치하는 우드 팔레트. 강아지들과 함께 침대를 쓰기 위해 이 녀석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 박스 안에는 매트리스가 들어있다. 공기가 빠져있는 납작한 매트리스. 일단은 힘드니까 누워서 뜯기로 했다. 공기가 차면서 매트리스가 점점 부풀어간다. 폭신폭신하네. 이쪽은 살짝 더 단단해. 폭신한 게 짱이지. 폭신하고 부드러운 면에 방수 매트를 깔았다. 그리고 쿨매트로 덮기로 했다. 일반적인 매트보다 확실히 시원하고 잘 미끄러지는 느낌이다. 좀 차가운 것 같긴 한데. 한쪽은 메모리 폼, 한쪽은 마이크로 하이바 솜으로 제작된 베개까지. 폭신한 면에다가 침대 설치 끝. 씻고 눕자. 씻고 시원하고 폭신하고 또 편안하다. 아이들과 나는 함께 새로운 침대를 사용하게 되었다. 대형견이 바로 옆에서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지만 우리 대형견은 나를 밟고 다닌다. 새로운 침대와 함께 지치고 피곤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조금 더 포근하고 개운한 아침을 맞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베개는 정말 다양한 자세에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그만 얄타라. 뺏겼다.
매트리스를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커버를 세탁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아서 구매한 가구도 도착을 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안락한 침실이 완성되었다. 당신의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아 드립니다. 프로젝트 슬립. JJ와 프로젝트 슬립이 함께하는 제군들을 위한 이벤트! 이 프로젝트 슬립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을 조금 넘게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폭신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조금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 제군들을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 좀.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을 때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고시원에서 누군가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시원의 침대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편한 곳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토퍼를 다섯 분께 제가 직접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두 평, 세 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저도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꿈을 키워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꿈을 키워나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응모 방법은 지금 이 영상 하단 댓글에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꿈을 키워나가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JJ와 프로젝트 슬립이 함께 추첨을 해서 총 다섯 분께 직접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 거고요.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막 이러저런 얘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있다면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좀 들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J였고요. 이 영상은 숙면 되찾기 프로젝트 슬립과 함께했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